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혼조세 출발했고요. 전체적으로 지표는 많이 호조가 나왔고 또 좋은 발표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을 강하게 캐리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호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대 지수는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아주 약간 거의 보합에 가까운 수준을 가지고 하락 마감했고요. 지수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지리하게 며칠째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소재주, 산업주, 그다음 금융통신주 등이 일단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또 지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유틸리티, 기술주, 부동산주들은 일단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소비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락해서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큰 뉴스들은 많이 나오진 않은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논의도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내년에 6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뉴욕타임스에 나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4월 말부터, 금년 4월 말부터 일단 자본소득세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외국이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는 이 세금에 대비해가지고 유보금들을 늘리는 작업이 들어갔고 이에 따라 아마도 국내 증시에서도 올 말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미 상원이 이제 역으로 제안한 것이 9,2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제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시장에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유동성은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아직까지 그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는 또 이런 움직임 맞춰가지고 매도세와 함께 또 투자금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재정비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일 수 있고 약간은 좀 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은 더 이상의 호재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 돌입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시즌도 지나갔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것들도 더 이상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하다가 이제 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이전에 비해 가지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초 같은 경우 하루에도 뭐 몇 조씩 원씩 막 샀다가 팔았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제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리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주는 특히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그런 일이 더 좀 그런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